여러분 섹스할 때 러브젤 사용하고 계시죠? 섹스시 러브젤은 필수품입니다. 러브젤을 쓰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윤활유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파트너의 경험을 향상시켜줍니다. 전의 중 마사지 잘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자극을 향상시켜줄 러브젤과 함께 섹스 전 워밍업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될 때 마사지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마사지 젤과 함께라면 자극은 배가 됩니다. 소량의 마사지 젤을 콘돔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콘돔을 착용한 파트너의 삽입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약간의 윤활젤 하나로 라텍스 내부에서 느끼는 감도는 더욱더 향상됩니다. 건조한 손으로 파트너의 소중한 곳을 만지게 된다면 마찰이 일어나 상처를 주겠죠. 종종 타액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액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마사지 젤 뿐입니다. 마사지 젤을 아낌없이 사용해주세요. 촉촉한 손이 주는 부드러운 촉감은 감각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애널에서는 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사지 젤 없이 삽입하게 된다면 그 불상사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마사지 젤을 듬뿍 사용하여 삽입감을 향상시켜보세요.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성 파트너와 관계를 하는 동안 그의 회음부를 자극해보세요.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이 이어진 부분으로 예민한 곳입니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전 마사지 젤을 바른 손으로 회음부를 자극해준다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회음부도 좋고 음낭도 좋고 페니스도 좋고 여러 성감대가 있잖아요. 마사지 젤과 함께 성감대 자극을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마사지 젤은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 말인즉슨 삽입을 유활하게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부드러운 삽입감을 느끼고 싶다면 마사지 젤을 이용해보세요. 파트너의 성기뿐만 아니라 딜도를 사용할 때, 자위를 할 때, 섹스토이를 사용할 때도 마사지 젤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섹스할 때도, 자위할 때도, 섹스토이 쓸 때도 마사지 젤은 빠질 수 없는 필수템입니다. 루비크 마사지 젤과 함께 즐거운 자위, 즐거운 섹스 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더 나은 섹스 라이프를 위해 기쁨 연구소 플레저 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